네, 이번 시간은 토목기사 2022년 2회 수리학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굴착정의 양수력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구하는 게 라지 H 빼기 스몰 H래요. 자, 여러분, 요거 우리 각각이 의미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이 J불수층과 J불수층 사이에 여기가 대수층의 두께 A, 그죠? 그 다음에 우물의 굴착정의 반경이 스몰 R, 그 다음에 영양원의 반경이 라지 R, 지하 수위가 라지 H, 그 다음에 우물의 수위가 스몰 H,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 굴착정에서의 양수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ln 라지 R 퍼 스몰 R, 그죠? 그 다음에 2파이 AK, 라지 h 빼기 스몰 h 이렇게 구하죠. 거기서 지금 우리 구하는 게 요거잖아요. 그죠? 요걸 구하죠. 그럼 요거에 관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기호 다른 것도 없죠. 자, 어떻게 돼요? q는 그대로 쓰고요. 요거 바뀌어서 이항하면은 바뀌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2파이 ak분의 ln r 스몰 알파 라지 알파 스몰 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봤더니 정답은 네, 2번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2번 봅시다. 침투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침투능이라는 거는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비가 내리면은 이제 이땅 속으로 침투하는 게, 들어가는 게, 빗물이 들어가는 게 침투죠. 그죠? 그리고 땅 위로 흘러가면 우리가 유출이라고 하는데, 이 얼마나 침투가 되냐. 침투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침투능이라는 거는, 자, 요거죠. 어떤 토양명을 정확하게는 통해서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최대 비율, 그죠? 그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침투가 잘 될까요? 당연히 구멍 숭숭 나 있고, 불투수층은 침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불투수층이에요. 투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토양이 어떤 재질이냐, 뭐 녹지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엄청 조건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향이자 보면 강우, 강도, 토양 조건에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온이라든가 식생, 피복 이런 거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양 조건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답은 찾으실 수 있겠죠. 침투능 관련해서는 요 문제, 요 영향인자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하나 조금 체크를 해두세요. 2번. 강우 강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 맞고요. 우리 강우 강도처럼 단위 이렇게 밀리미터 퍼 아워 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문제 3번. 자, 요거 22년 1회차에도 나왔죠. 연속 방정식 형태. 자, 요 형태 뭔가요? 자, 요거 보셔야 되죠. 일반적인 우리가 연속 방정식, 그러니까 압축석 부정류라고 하면은 항이 4개가 들어가고 밀도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압축성 정류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류라고 하면은 뭐가 없어지나요? 각 항에서, 각 이제 속도항에서 이 밀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밀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압축성이라고 하면은 요거. 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 요 항도 없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건 우리가 봤던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비압축성 정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 시간에 따른 시그마 t분의 시그마 로가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비압축성이고. 밀도항이 없으니까 정류구나. 그걸 알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비압축성 정류. 그래서 정류가 정상류잖아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 44번 문제. 문제 4번이 우리 토목기사에서 보면 44번이죠. 그죠? 자, 지름 20cm 원연 관수로네요. 그러니까 원연관이에요. 가득 차서 흐를 때 동수반경을 그렸습니다. 자, 경심 구하네요. 자, 원연관의 경심은 네, 직경의 4분의 1이죠. 센티미터로 나타냈으니까 20cm 나누기 4니까 5cm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이거 틀리면 정말 안 되는 문제. 자, 5번 문제 봅시다. 대수층의 두께 폭 나왔을 때 지하수 유량을 물어봤네요. 자, 우리가 유량이라는 거는 VA예요. 그죠? 근데 지하수에서 이제 요 유속은 달시의 법칙 이용하죠. 그래서 KIA가 되겠네요. 자, 투수 개수는 나왔습니다. 192m per day.
그다음에 I는 뭐예요? 동수경사죠. 근데 이 동수경사는 델타 L분의 델타 H예요. 자, 델타 L은 뭐고? 두 지점 사이의 평균 거리. 요게 360m. 요게 델타 L이고, 그다음에 수위차, 수두차. 요게 1.6m래요. 그래서 요 경사, 그죠? 경사는 가로분의 세로, 그죠? 그래서 360m분의 1.6m. 요게 동수경사 되겠죠? 자, 그거를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360분의 1.6에 i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a라는 건 뭐예요? 대수중 두께와 폭을 곱한 거. 이게 이제 뭐가 돼요? 대수중의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3m 곱하기 1.6m. 자, 그렇게 해서 단위는 큐빅미터 퍼 데이로 나오네요. 그래서 숫자 계산하시면 1.96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